일단 그 처음에는 뭐아 그냥 뭐 아까 공원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가지고 있다가 투어 길이 있잖아요. 계속 가면서 이런 미션 같은 걸 하면서 뭔가 그 공원뿐만 아니라 그 옛날 그 역사가 함께 깃들어져 있는 그런 공간이구나라는 걸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돼서 지금은 뭔가 더 뜻깊은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많이 마음이 좀 바뀌고 생각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. 우선 SNS? SNS.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가? 왜냐면 저는 매일 서울시에서 오는 문화메일 그거 확인해서 여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. 근데 그거 말고도 SNS 활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? 근데 뭐 SNS도 뭐 서울시 인스타그램 있긴 한데 그거 말고도 다른 외부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 방법? 일단은 아무래도 약간 역사적인 그런 곳을 기리는 곳이다 보니까 좀 그런 전통을 좀 이어가면서 좀 계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가지고 좀 널리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래서 이런 컨텐츠 같은 것도 뭐 계속적으로 행사를 하게 된다면 참여해서 어떻게든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저는 되게 쉽고 재밌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.